마구 때린다는 뜻의 난타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공연 이름으로 자리 잡았죠. 국내 공연사에 전례 없는 기록들을 남긴 난타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.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그때 그 배우들이 오랜만에 뭉쳤습니다. 1997년 10월 10일 호아마토홀에선 전에 없던 새로운 작품 난타가 심상치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. 초연 공연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서 대학로 배우들이 거의 다 오디션을 볼 정도로 성황리였고 애초부터 외국 관객을 겨냥해 대사 없이 기획했고 19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외 진출의 날개를 달아 지금까지 310개 도시에서 4만 번 넘게 공연됐습니다. 큰 장치 없이 기술적인 도움 없이 야, 니는 정말 피지컬로 승부하는구나. 한국 공연으로는 첫 브로드웨이 장기 공연, 첫 전용극장, 첫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고 제2의 난타를 꿈꾸는 수많은 비언어극이 등장했습니다. 말 안 해도 다 퍼포먼스 내용 이해 해도 되니까요. 그러나 20살이 된 난타는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관객의 50%를 차지하던 중국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 크게 줄면서 국내외 전용관 5곳 중 충정로 극장이 곧 문을 닫게 됐습니다. 시장통을 앓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SBS 조지현입니다.